안녕하세요. 오늘은 팀 바꾸려고. 제 컨텐츠가 거의 한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파 온라인 하나, 하나는 뭐 연재물. 그러니까 뭐 FM을 하든 피파 23을 하든 피파 21을 하든 그거였는데, 피파 23이 제가 아직 플스가 없어가지고 PC버전을 했는데 PC버전이 방송이랑 같이 하기에 호환이 안 돼. 호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은 무리일 것 같아서 한동안 피파 온라인만 하자 싶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려고 팀을 또 바꾸려고 다 팔았습니다. 에버튼 괜찮았는데 그래가지고 아약스를 왜 해보고 싶냐면, 내가 원더골 좋아하잖아요. 수아레즈를 한 번도 안 써본 거야. 수아레즈를 써보고 싶다 라는 마음에서 시작했어요. 수아레즈 써보고 싶으면 리버풀, 에이티 마드리드, 아약스, 우선 이 세 팀을 후보로 놓고 어디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메뉴 보니까 안토니가 너무 눈에 띄더라고. 나는 로벤 마냥 왼발 매크로가 있어요. 아약스 수아레즈랑 안토니 한번 사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단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자, 저는 343이고 우선 수지. 여러분, 수지는 뭐가 좋습니까? 맨 캡틴은 우선은 45, BTB는 45. 이게 비싼 이유가 있겠지? 22토티? 이게 양발이네요. 양발 쓸래? 양발 수지 하나 하고. 그리고 안토니 사보고 싶다 했죠? 저 안토니까지는 하겠습니다. 중거리 108. 아주 적합한 선수야. 자, 우선 이 두 개는 찍어놓고 나머지를 찾아봅시다. 요한 크루이프. 야, 여러분, 요한 크루이프는 여러분 왜 안 써요? 27에 양발인데 245밖에 안 해서. 몸싸움 때문에? 슈퍼워가 낮아서? 아, 103이구나. 급여 대비 성능이 아쉬워요. 아, 급여가 27이면은 부담스럽긴 해. 좀 공격진에서 여러분이 추천하는 거는 아까 뭐 타디치? 타디치도 여러분 왼발이 좋아서. 근데 끌린다 이것도. 에릭센도 있죠. SPL도 생겼네. 에릭센은 무조건 양발이죠. 돌베르도 있어요. 캐스퍼 돌베르. 야, 진짜 아약스가 선수가 너무 좋다. 돌베르 침투가 지려요? 손만 맞으면 진짜 최고야? 중거리슛 109에 스테번 베르 하위스. 얘 그냥 안토니 느낌 아니야? 왼발에 중거리슛 9에 얘 그때 썼던 것 같다. 그 토트넘 2군 팀 할 때. 뭐 그냥 빠른입니다. 너무 다양한. 리트만은 이거 한 번도 안 써봐. 이거 쓰는 거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안 써봐서 써보고 싶긴 한데. 공미를 여기 후보 크루이프, 에릭센, 리트만엔 이런 선수 있죠. 딱 공미 스타일. 그래, 크루이프가 약간 끌리긴 해요. 슈퍼워가 안 좋긴 한데 좀 축신 하나 써보고 싶어. 크루이프 왜 안 쓰는지 한번 생각은 해보 구경해봅시다. 축신의 감동이 있지. 아, 그립다. 크루이프가 유망주로 날뛰던 시절 그립다. 아, 왼쪽이 좀 많은데, 후보가. 타디치, 베르하이스, 이런 선수들인데. 아, 근데 이 세 명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멋 없는 걸로 하나 가야 될 것 같은데. 멋 없는 거 하나 갈까요? 지엣이 있으면은 멋 없긴 한데. 오른발에 하지, 러즈반 마린 어떠신지. 러즈반 마린? 뭐야, 얘는? 우와! 109, 107이야? 루마니아야? 우와! 진짜 오른발에 하지네? 하지 아카데미 출신이야? 우선 얘는 어디 윙으로 쓰던가라도 여기던가 아무데나 우선 넣어보자. 오우씨, 매력적인 선수가 하나 있네. 아, 네리스도 왼발이야. 얘는 속도가 빠르네. 패스를 안 하네요. 보니까 얘는 드리블, 밸런스, 민첩성, 속력, 그 자기에 취해서 축구를 하는 선수네. 크로스가 91이야 윙어인데. 슛도 적고. 이게 빠른 쓰레기지 사실. 아, 타디치? 그냥 타디치 쓸까? 처음에 얘가 좋다고 해가지고 타디치 왼발 줄까? 우선은 찍어보자. 우선은 수비형 미드필더. 여러분, 수비형 미드필더 없나? 그라벤베르가 사실 그거죠. 그라벤베르가 약간 든든한 감은 있는데 수비사 92. 약간 중미네? 약간 중미? 수미보다는. 마주르, 얘 뭐임? 얘 뭐야? 느린데 뭔가 든든해 보인다. 태클 머신이네. 태클 머신인데 갑자기 패스도 107이네. 우와, 얘 좋다. 아, 바주르가 설마 걔야? 내가 영어로 치면은 알아. 얘지. 이네. 아, 얘구나. 얘 많이 봤는데. 바주르? 우선은 넣고. 급여가 안 될 것 같은데 우선 아무거나 써봅시다. 우선 리산드로 다시 써보자. 하고 블린트. 힘버르 좋아? 와, 속도 빠르다.
이 팀 너무 짱짱한데요, 저? 키퍼는 누구 있죠? 아약스? 키퍼까지 맞추고 대충 급여 조금씩 줄이자. 아, 누구 쓰지? 팀 크롤이 엄청 잘 막았던 것 같기도 하고. 우선은 아무나 우선 그 키퍼는 받고. 아, 왼쪽이 누구 쓰지? 정말 마음에 드는 선수 없나? 빠른 쓰레기 아까 누구였죠? 빠른 쓰레기? 네리스? 네리스 쓸까? 야, 진짜 왼쪽 네리스 오른쪽 베르바잉 하면은 진짜 빠른 쓰레기 윙 조합이긴 하네. 중거리 챙기려면 사실 아까 그... 야, 이거 팀 너무 세다. 잠깐만. 줄여야 돼. 네. 토츠로 도배가 됐어요, 팀이. 수비에서 줄여야 돼, 이거. 수비 너무 많어. 급여가 22야, 다들. 세 명 다 키가 작아? 그럼 마르티네즈 뺄까? 마르티네즈 빼고 좀 다른 센터백 있습니까? 마즈라위? 풀백 하나 살까? 마즈라위. 마르자위는 안 되죠. 아, 근데 얘 풀백이라 그런지 살짝 수비가 안 좋다. 몸싸움 80 안 돼. 반레인? 반레인 급여 18이네. 얘 뭐야? 뭔가 이름 멋있다. 진짜 수비는 아무 애나 써도 되는데. 오, 얘 뭐야? 얘 써볼까요? 싼데? 싸고 급여도 15고. 나 얘 써볼래. 페르 스위루스 키크네스가 써볼래요. 여기다 급여 20을 투자합시다. 왼쪽 윙에. 아까 빠른 쓰레기 이름 뭐더라? 또 까먹었다. 네리스. 오, 딱 20인데? 아, 이렇게 가죠? 완성인데? 왜 이렇게 팀 좋아 보이냐? 바주르 오카 너무 비싼데? 바주르에 100만원 투자해야 하기 싫은데? 야, 바주르 빼! 여러분, 급여 21짜리 수미 구합니다. 그러분 배로. 수비 88이야. 나 아예 수비형 미드필더로 쓸 거라, 블린트를 올려라. 블린트 올리면은 좋긴 하지. 그래, 블린트 밑에 있기는 좀 아쉬운 선수야. 중거리 왜 이렇게 안 좋아졌지, 블린트? 왜 갑자기 존나 안 좋아 보이지? 마즈라위 토치요. 오, 뽈뽈뽈뽈 빠를 것 같은데,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 마즈라위 괜찮은 것 같아. 우선 마즈라위 찍고. 그러면은 밑에 걸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 급여가 221이야. 네리스 카드가 좀 적당한 게 없으니까, 키퍼부터 살까? 차라리? 키퍼를 하나 사놔야겠다. 그게 제일 낫겠다. 실러슨 라이브 급여 5에요? 카드가 있나? 있네? 그냥 사! 급여 그냥 사 그냥. 185. 나 자주 써. 여러분, 골키퍼는 키로 막는 게 아니에요. 나 키 자주 쓰는데. 자, 급여 21이나 됐다. 급여 21에 왼쪽. 베르아 있을까? 베르아 있을까? 얘 쓰자? 아, 근데 너무 좋아진다, 팀. 부담스럽다. 오, 팀 왜 이렇게 좋아? 이번엔 한번 채 해보자. 블린트도 카드 없다. 아, 블린트랑 팀버르 카드 없네. 블린트 유로 거의 개빡세요. 그러면은 블린트랑 팀버르를 다른 걸로 바꿔야겠는데. 그럼 여기 있다 19주도 될 것 같은데? 그 옆 블린트에 있다 18 주고. 자, 급여 18에 수비수. 하, 급여 18에, 아니, 18. 이런 18. 반레인? 아까 반레인 보다 말았었는데. 아, 반레인 쓰자! 없어, 네덜란드. 아, 없네? 그러면 아약스 갔던 그 맨유에 계시죠? 잠깐만, 테나우가 없어. 하, 아약스 누구로 하지? 케브로에? 같은 외관으로 갑시다. 같은 외관으로 가자. 멀리서 보면 테나우야. 이렇게 보면 테나우야. 테나우네. 크로아상 여기, 수아레즈 여기. 팀 나쁘지 않아.